사랑한다. 그토록 꼬꼬숙이면 하늘인 듯 할 수 있겠네. 날마다 그분이 흔들던 몸이 식으로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저 김원국 씨가 노래자랑의 첫 데뷔 무대고 저도 1회에 초대된 사람인데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박수가 나오면은 이 프로가 죽어요. 저 혜민이 오랜만이다. 제 후배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인천 시민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인천 지역에 우리 보살님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복 곱게 차리고시고 보고만 있으면은 나 환장해. 박수를 허벌레치고 소리 막 질러야 돼요. 아셨죠? 뒤에 김익킹 저거 뭐라고? 뭐야? 저기 우리 스님들 와서 이렇게 이거. 아, 바라춤. 바라춤. 저 준비되어 있어요, 바라춤. 바라춤 구경하러 저도 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크게 호응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 나라는 바라춤 사람! 잠깐만요. 왜? 지금, 제가 오늘 모처럼 형님 뵈니까. 네. 살아있어. 뭐가 살아있어? 인기가 살아있어. 아, 왜 그래? 난 한 번 가는 줄 알았어. 왜 그래? 아니, 근데, 형님 다시 오래 살았어요, 인천 때문에. 아, 지금 노래가 뭐, 어떤 노래죠? 아 지금 노래 네. 달래강 그 어디 있는 강이에요 달래강이? 충청북도 우리 마누라고요. 아 충주 야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보살님들이 알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걸 뭘 알아 또 충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그러니까 형수님이 고향이 충주인데 엄정 그 거기에 달래강이 있어요? 달래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래강이 네. 옛날에 그 어떤 그 원래 스님이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그 산을 지나가다 강을 지나가다가 네. 목이 말랐대. 그래서 물을 보고 왔더니 달짝지근하더래. 그래서 달래강이라고 그랬대. 확실한 건 아니야. 아니 그 물맛이요? 네. 내가 지금 본 거 아니니까 증명은 못 하는데 그런 전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달래주는 강인 줄 알았는데 달짝지근하다. 아, 그러니까 오늘 예. 오늘 김홍국 씨 오래간만에 뵈니까 좋죠? 예. 형 너 그런 거 하지 마. 1년을 쉬었어. 1년 쉬었지? 근데 앞으로 큰 무대 많이 쓸 거예요. 아, 우리 형도 좀 범죄 좀 해. 아, 나는 항상 조심하고 있어. 사실이 김홍국 씨가 진짜 사심 없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해. 저도 이걸 마음대로거든요. 아, 이제 스님이 알려줘서 곡차하라고. 그거 됐고요. 그래? 자, 김국하 씨. 네. 오늘 나오셨는데 앵콜 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한 곡 더 하면 안 되나? 안 돼. 지금 저 봐요. 지금 다 올라와 있네 지금. 아, 기다리라고. 엄청나. 이거 기다렸는데 지금. 아니 보살님들한테 인천 시민들한테 네. 예까지도 들려드려야 되고 네. 두 번째 노래는 바람 같은 사람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합니다. 제가 바람 같은 사람. 이 좋은 노래. 예. Yeah. 애들이 더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달래강, 바람 같은 사람. 아, 두고 원래는 더 들이댈라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 올라.